이런 것도 다 보면 좋아요.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꼭 마스터즈 대회 나가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마스터즈 나가는 사람들은 어릴 때 선수 출신이라면 겁주는데 완전 어마추어도 가능할까요? 그냥 저는 일단 나가보는 걸 더 추천합니다. 선수 출신이면 어때요? 선수 출신이라고 다 수영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수 출신은 그들만의 그들 리그가 있고, 나는 나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가져 올라가는 거죠. 그 친구들은 나와서 기록을 단축시키는 거에 큰 성취감을 얻는다면, 나는 일단 이 시합을 경험해보고 이 시합에 같이 어울리고 내가 스스로 이걸 완용한다라는 그런 거에 엄청나 큰 성취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취감을 나한테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강요한 사람 있으면 너 진짜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내 성취감은 거기까지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내 성취감은 일단 시합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성취감이야. 뭐라든지 나는 일단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성취감을 느껴 라든지 이렇게 나만의 그런 게 있지, 타인의 기준을 나한테 갖다가 저 사람이 그렇다던데 그런 거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좋은 마인드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수영하는 것도 한 26초 나와야 잘하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지금 내가 수영 배운 지 막 1년도 안 됐고, 물론 막 2년 만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 이제 막 지금 수영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제 막 수영 좀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26초가 웬 말이야, 그런 말 들으면 하기가 싫어진다고요. 아 그래? 나 시합 나가보고 싶었는데 되게 그렇구나, 그럼 난 나가서 챔피만 하는데 안 나갈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목표를 좀 세워놓고 야금야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그 26초가 내 목표가 되는 날이 와요. 그쵸? 그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셋이 올라가서 킥 안 하고 상체로만 하는 선수도 있다고 하던데 킥 안 하고 하면 안 되나요? 풀브이로 수영 시간 내내 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영을 하는 목표와 목적은 다 각자 달라요.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수영을 자꾸 타인한테 주입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을 때도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고춧가루를 넣어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짜장면은 무조건 고춧가루지! 이렇게 해서 내가 밥 먹는데 나는 고춧가루 안 넣어먹는 사람인데 고춧가루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수영도. 나는 킥 안 하고 상체로만 수영하는 사람인데 그게 난 너무 좋아. 그게 내가 즐기는, 무대를 즐기는 나의 방법이야. 근데 갑자기 자꾸 와가지고 아가씨 그렇게 수영할 때 킥 안 차면 안 돼. 킥을 차면서 수영을 해야지. 킥을 안 차고 수영을 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영 못한다. 이제 그런 거는 진짜 별로 진짜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현명하게, 저는 이런 수영이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수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듣고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건가 라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그렇게 수영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대로 수영을 하면 되는데 왜 타인의 말에 신경을 써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시합을 나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현진님 유튜브 보고 독학해서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최고! 아니 하나 더! 가장 위험한 게 주변에서 수영폼 참견하는 아줌마. 뭐 아주머니도 될 수 있고, 뭐 청년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특정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참견하는 건 그닥 좋지는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저도 발 안 차고 수영하는걸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럼 내가 수영 잘하면 됐고 내가 즐거우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제가 수영하는 영상 하나 찍어왔는데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은 사람 손! 보세요. 아까 누가 그랬죠? 수영할 때 킥 안 차고 수영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맨날 그렇게 수영하면은 빠른 수영할 때는 당연히 박자 맞추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저도 또한 킥을 차지 않고 하는걸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수영할 때 돌팬킥을 차잖아요. 돌팬킥을 차고 났을 때 업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처럼 업킥을 하면 여기 위에 물이 뽕뽕뽕 하고 올라와요. 양면으로 킥을 누르고 올리는 게 잘 되면 여기 올라오죠?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일단 볼게요. 일단 저도 지금 킥 안 차는 걸요? 저 투비트 킥 차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봐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수영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할수 있는 상태다. 견인해 간다고 하죠. 제가 지금 물을 잡아서 저는 이제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이 많이 휘지는 않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얘를 당기면서 킥을 할 거예요. 근데 반대발을 잘 보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쉽게 수월하게 견인될 수 있게끔 발끝이 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얘를 내가 킥을 차죠. 차면 이 반대발이 내가 몸을 끌어서 앞으로 갈때 견인할 수 있게끔 이 발끝조차도 이렇게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발끝도 이렇게 막 꺾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보면은 제가 이제 얘를 또 킥을 차잖아요. 반대발도 킥을 찰 거란 말이에요. 차고 밀면 마찬가지 이 발도 꺾여 있는 게 아니라 발끝이 이렇게 피고 있죠. 더 기본적으로 스트림 라인, 손끝과 발끝의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영수는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죠. 물을 잡고 못 잡고 킥을 잘 차고 그건 소의 문제고 스트림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수영 배우면 뜨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 팀원들이랑 같이 돗자리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Excuse me. 팀 러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 러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나를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를 막 했어요. 잘 보고 있었다고, 영상 되게 재밌게 잘 봤다고 해서 제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너 정말 수영 예쁘게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내가 점점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촬영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러블리 스위머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나 러블리 스위머야 이러니까 나너 안다면서 내가 너한테 접영을 배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캐나다 분이셨어요. 정말 그냥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니에요? 나 진짜 기분 쩔었는데 짜장맨. 아니 그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영어 자막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막 이만해지면서 러블리 스위머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랑도 사진을 찍고 사진 찍은 거 보여줘야겠다. 그쵸? 이분이 캐나다 분이셨어요. 너무 귀엽지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더 글로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수영 영상도 올리겠지만 수영 영상을 제외하고도 수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굿밤.